매년 그 책임 판매 업자는 생산 실적을 보고하게 되는데요. 생산해서 얼마만큼 팔았는지 수입 실적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식약처 총리령으로 그러니까 올해의 실적을 다음 해 2년 2월달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월달 되면 이제 제출하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되고 원료 목록 보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에 원료 목록 보고를 합니다. 여기 무슨 화장품 예를 들어서 뭐 티트리 토너라고 하면은 여기에 원료들이 뭐뭐뭐뭐뭐뭐뭐 들어갑니다라고 이제 처방을 짜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INCI명 화장품 기본적으로 공통 명칭 화장품 원료의 공통 명칭을 넣어가지고 제출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배합 한도가 얼만큼 정해져 있다 금지 원료다 이렇게 에러 같은 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우리가 잘못 넣었으면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원료 목록 보고는 화장품을 다 만들고 판매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을 유통과 판매하기 전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 판매업자 교육 우리 맞춤형 그 판매업자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들 교육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전에 책임 판매업자 교육은 이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교육이 1년에 1회. 그래서 여기 책임 판매 관리자라든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든지 품질 관리 직원 이런 분들이 가서 받는 건데 첫 1회 때는 오프라인이고요. 2회 때부터는 온라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 유예 대상은 뭐 천재지변 이런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입증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은 교육 유예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교육 기간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그 지정된 교육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시면 되는데 이 교육 기관들도 지정을 일단 받으면 그 11월 30날까지 그 내년에 교육 계획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기간은 1회에 4시간에서 8시간인데 보통 8시간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 내용은 지금 우리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맞추실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 법령이에요. 또 안전성 품질 관리 다 여기 교육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교육기관은 그 교육 수료 후에 수료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이 업체가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이런 것들 보고를 식약처에다가 하게 돼 있고 그 자료를 2년 동안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 품질관리 직원이라든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들 교육 다 받으신 다음에 거기서도 시험이 있거든요. 합격하셔야지 수료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서 우리 위해 화장품 회수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위해 화장품 회수 우리가 지금 안전성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라 안전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다 위해 화장품이 있을까봐 우리가 다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해 화장품이 발생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업자는 국민 보건 위해 끼칠 우려가 있는 그 유통 중인 화장품을 알게 된 경우, 위해나 그 안 좋은 해를 끼칠 경우를 알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회수나 회수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화장품을 회수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하게 회수하고 조치하면은 이 행정처분이 감경이나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약간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걸 빨리 대처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감경이나 면제가 되니까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죄를 지었다 아니면 실수를 했다 그러면 빨리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를 경험을 해서 지금은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제가 말을 하다가 뭘 잘못 얘기했다 아니면 제가 잘못 가르쳐줬다 이러면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 실수라면 인정하고 빨리 정정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 대상 화장품, 위해성 등급, 분류 기준, 회수 계획 보고, 회수 절차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회수 대상 화장품은요, 안전용기 위반이 있었어요. 안전용기. 우리 안전용기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려운 거 있었죠.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안전용기. 안전용기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있었죠?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된 거. 그래서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네일 폴리시 리무버라든지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 10% 이상 함유한 거나 21센티스톡스 40도 이하의 액상 제품, 개별 포장당 메틸살리실레이트 5% 이상 함유 액상 제품, 단 이게 스프레이형, 일회용 분무기라든지 압축기, 압축 분무기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거 안전용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만 5세, 자, 영유아 만 3세 자, 알아두시고요. 용량 위반, 이 용량은요, 우리가 이제 3개, 뭐 6개 이렇게 랜덤으로 갖고 와가지고 97%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화장품은 이제 넣다 보면은 100%를 사실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뭐 손으로 넣을 때는 100%를 뭐 일일이 하나하나 한 개 두 개면 맞춘다지만, 기계가 하는 경우에는 기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95%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95%를 맞춰야죠. 맞춰야 되는데 용량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수 대상 화장품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영업 금지 위반. 영업 금지, 화장품 만들 때 이러이러한 거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 위반했어요. 우리 전분의 일부 변폐된 화장품, 미생물 오염된 거, 이물질이 혼합된 거, 보건상 위해를 발생할 수 있는 화장품,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들이 있었어요. 우리 안전 기준에 미달한 화장품, 사용 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위조나 변조한 거, 그리고 영업자 스스로 아 이건 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좀 이실직고한 경우, 이런 경우를 회수 대상 화장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등록 신고하지 않고 제조, 수입, 유통, 판매한 화장품. 자, 이거 뭐냐면 등록, 무슨 등록? 맞춤형 화장품 그 판매업은 신고, 제조업은 등록, 책임 판매업도 등록. 이런 걸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한다거나 수입한다거나 유통한다거나 이럴 때 이거 이제 위해 대상 화장품 회수 하셔야 됩니다. 위해 화장품 회수 계획 및 절차 여기 보시면 동물 실험 화장품이나 판매 금지 화장품은 바로 그 판매 중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회수 대상 화장품이라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 계획서 작성해서 지방 식약처에 제출을 하시고요. 회수 계획서 첨부할 때 이거 얼마만큼 회수를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제조를 얼마만큼 했고 수입을 얼마만큼 했고 어디에 팔았고 뭐 언제 팔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통 제조를 한다거나 판매를 한다고 할 때 다 이렇게 기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수 대상 화장품으로 위해 화장품으로 지정돼가지고 바로 회수하시오라고 회수하시라고 지시가 떨어졌는데 내가 제조한 기록도 없어요, 수입한 기록도 없어요, 뭐 판매 어디서 판매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제출을 하시고 회수 사유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회수 의무자는 해당 화장품 판매자에게, 자, 책임 판매업자는 유통을 하는 사람이지 최종 판매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최종 판매자는 화장품 가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화장품을 가지고 와서 화장품 쇼핑몰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자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책임 판매자가 일반적인 화장품 판매자에게 아, 이 제품 A라는 제품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회수를 해주시고 판매 금지시켜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수 계획을 항상 통보를 하는데 전화로 하시지 마시고 항상 서면으로 통보해달라고 통보한 입증 자료를 2년간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회수를 잘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감경이나 면제를 해준다고 했어요. 자, 얼마나 면제를 해주는지 한번 봅시다. 자, 5분의 4. 와, 이거 많이 회수했네요. 이런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죠. 거의 다 회수를 했잖아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알고 빨리 조치를 취한 경우죠. 자, 일부 회수한 경우에는 경감이 있습니다. 자, 3분의 1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할 거를 업무정지 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준다는 거지.
자, 업무 정지, 내지는 품목 제조, 수입 판매를 중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기간을 한 3분의 2 정도 경감시켜 준다는 거죠. 자, 괜찮아요, 이거. 자, 4분의 1에서 3분의 1 회수를 했어요. 등록 취소하는 거 정도는 업무 정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했는데, 이제 이런 중지시켜 주는 거는 보니까 처분 기간을 2분의 1 정도 경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숫자 이거 지금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좀 외우기 힘드시더라도 알아두시는데, 자, 이거 외울 때 3분의 1, 이 업무 정지 2에서 6개월, 그러니까 등록 취소할 거를 이만큼 살려주는 거예요. 자, 업무 정지나 품목 제도, 그 수입 판매 중지 이거 할 거를 이 처분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뭐, 1개월이다. 그러면은 1개월에 3분의 2를 경감해 주니까 뭐죠? 30일 중에서 20일 경감이니까 아, 10일만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괜찮죠? 자, 4분의 1에서 3분의 1 회수를 했다. 이거는 3개월, 한 1개월 정도 늘어났어요. 자, 업무 정지할 거, 판매 중지할 거를 처분 기간에 아까 한 달이었으면은 15일.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네요. 3분의 1 회수일 때는 2개월에서 6개월. 3분의, 그러니까 3, 한 달을 쳤을 때 10일 정도. 4분의 1, 3분의 1이니까 업무 정지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15일. 그러니까 2분의 1 경감이라고. 그러니까 한달 처분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외우기가 쉬울 것 같고요. 폐업 등의 신고를 보겠습니다. 폐업, 휴업, 휴업 후 재개하는 날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을 한다. 자, 20일이었고요. 자, 우리가 등록 변경을 하는 경우는 뭐였죠? 30일. 그런데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좀 봐준다. 90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20일, 30일, 90일. 자, 관련 서류는 자, 우리가 제조업 등록 필증이나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신고 필증은 처음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그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해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변경을 할 때도 또 제출했었어요. 왜?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뒷면에다 적어준다 그랬어요. 내가 폐업을 하겠어요. 그럼 폐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보통 그냥 혼자서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 식약처에 제출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이게 더 이상 폐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서류는 원래 등록 필증과 신고 필증을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화장품의 품질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이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그냥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는 우리 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건강에 안전하다는 거. 안정성이라는 거는 화장품이 얼마나 안정화되는가. 예를 들어서 변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냄새가 있는지, 미생물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내지는 화장품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물과 기름으로 분리가 안 됐는지 하는 화장품 자체의 안정화를 말하는 거를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용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할 때 이거 촉감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 편리 이런 것들을 사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효성이라는 효과가 있나 없나. 화장품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자, 자외선 차단제를 샀는데 자외선 차단 기능이 전혀 없네.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기능성 화장품인데. 자, 미백 화장품 전혀 미백 효과가 없네. 노화 억제 화장품 주름 개반 그 개선 화장품 샀는데 없네. 우리 저기 얼굴 커버하는 컨실러 샀는데 색채 그 효과가 전혀 없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장품의 품질 요소는 기본 세 가지가 있고 전체로 봤을 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안전성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안전 관리에도 보면은 화장품에 쓸수 없는 거, 화장품에서 나타나면 안 되는 어떤 그 성분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거, 그래서 안전성 확보는 뭐죠? 원료를 들어오고 또 나가고 제품이 나가고 또 유통하고 또 소비자가 또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피부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안전성 시험 항목들이 있습니다. 피부 자극성, 감작성이라는 것은 알레르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독성은 햇볕에 대한 반응. 광감작성은 햇볕에 대해서 알레르기성, 눈 자극성, 독성이 있는데 한 1회 투여해보고 반복적으로 투여해보고 변이원성, 인체 사용 시험, 첩보 시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정성에 지금 보시면
화장품의 어떤 제형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통 경로와 실제 사용 기간을 고려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화학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변색이 된다든지, 색깔이 빠진다든지, 냄새가 변한다든지, 오염됐다든지, 어떤 뭐 결정체가 석출된다든지. 자, 물리적 변화는 분리, 침전, 응집, 자기들끼리, 발분, 발안, 결화, 휘발, 고화, 연화, 이제 고화는 단단하게 되는 거, 연하게 되는 거, 균열,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안정성 시험 항목에는 온도, 어떤 온도에 잘 견디는지, 광안 자, 햇볕을 받았을 때 어떤지, 기능성 확인 시험, 자, 용기에서 어떤 영향, 이 용기도 사실 영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화장품을 이렇게 여기서 DIY로 만들어서 여기 어디에 넣었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넣었는데, 이 자외선 차단제와 반응을 해가지고 용기가 이렇게 이 껍질이 녹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도 이게 화장품의 안정성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지금 에어로졸 제품 안정성 시험, 특수 가혹 보존. 가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혹하다, 엄청 심한 거. 보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장 뭐 보관하는 뭐 30도 이내에 보관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여름에도 30도인데 그런데 온도를 막 55도로 올려가지고 뭐 온장고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시험들을 하는 거죠. 산패에 대한 안정성 실험, 미생물 오염에 대한 안정성 실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화장품의 유효성, 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자, 효력 시험에 관한 자료, 자, 이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자료는 우리 국내 전문기관에서 뭐 실험을 하죠. 이거 해봤더니 이러이러하더라.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 찾아보기도 하고, SCI 논문, 이 아주 그 세계적으로 공신된 논문이잖아요. 이 논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등재가 됐다고 하면 일단 유효성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인체, 자, 오타가 났습니다. 적용 시험 자료. 국내 전문 시험 기관이 엄청 많아요. 피부에 했을 때 자극이 없다더라, 아니면 효과가 있다더라, 기능성 화장품에 어떤 미백 작용이 있다더라,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시험 기관에 맡기시면 되고요. 다른 나라 기능성 화장품 그 재료가 아니라 자료죠. 자료를 또 참고해서 유효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 기준. 야, 이거 엄청 중요한데. 화장품의 안전기준, 이거는 우리 뒤에서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특약처 고시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별표 1, 2가 있는데 별표 1, 2를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서 고시한 거를 이게 별표 1이에요. 별표 1. 여러분들 별표 1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너무 많아가지고 뭐 외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나는 틀리면 뭐 틀리겠다 하겠지만 이 별표 1에 아 좀 읽어보고 아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다 라는 느낌이 좀 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것들 있지? 제가 한번 볼게요. 이 몇 장이냐 이거. 제가 이거 글자 제일 작게 해가지고 복사했는데 4, 6, 8, 10, 11, 12, 13, 14, 15, 16, 17, 야, 17장 정도 되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별표 1이라 해가지고, 갈라민트리 에치오다이드, 갈란타민, 뭐 해가지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는, 나프탈렌, 뭐 이런 거 있고, 니켈, 무슨 금속 같은 건데, 우리가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톨루엔,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톨루엔. 디옥산, 디클로로, 살리, 실아리니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리도카인,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 과산화 물가가 20몰이라고 해서, 우리 리모넨이라는 원료는 화장품 그 향료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데, 과산화 물가가 이 많은 것들은 또 사용 금지 원료입니다. 또, 지금 뭐 메톡시, 메페놀, 이런 것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런 것들 안 되네요. 무화과 나무. 그리고 뭐가 있지? 벤조피렌 뭐 이런 거 있고
너무 저도 어려워요. 브롬 뭐 이런 거 있고 수은 그 수은 그 아미노 아조벤존 아조벤젠 아레콜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아 우리가 이런 것들 이 여기에 지금 뭐가 있었냐면 광우병 관련 그런 성분들 안 되고 핵산 뭐 이런 거 안 되고 히드로퀴논 아마 들어보셨죠? 히드로퀴논은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해서 그 미백 그 화장품에 사용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그 의약품 할 때 히드로퀴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미백을 해줄 수 있는 의약품 원료죠. 16페이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를 기준을 정해가지고 아 이 정도는 뭐 니켈 아까 아조벤젠 히드로퀴논 뭐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조금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 제한 원료 기준 고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별표 2번에 있습니다. 자, 별표 2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원료들이 메틸 이소치아졸리논 많이 들어보셨죠? 사용 한도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0015%. 자, 그다음에 또 살리실릭 애시드 또 벤질알코올, 벤조익 애시드 0.5%, 1.0%. 우리 그 1회 시험 때는 벤질알코올이 나왔었거든요. 이거 두발 제품에는 이제 10%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화장품에는 1% 정도 얘기를 했었고요. 살리실릭 애시드는 0.5%. 그런데 이제 그 영유아용 어린이는 사용 금지를 했었고 샴푸에는 살리실릭 애시드를 쓸 수 있고 살리실릭 애시드 0.5% 어떤 원료예요? 살리실릭 애시드는 여드름 화장품 기능성이 원료로 이제 포함이 되는 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소르빅 애시드라는 거 0.6% 정도 그리고 징크 피리치온 자 이거는 머리에 비듬 방지 해주는 성분으로 뭐 살균 역할을 많이 하는데 씻어내는 제품에는 0.5%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그래서 보통 샴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부탄 0.5% 에어로졸 제품에는 사용 금지한다라는 거. 자, 이미다졸리닐 우레아 이것도 0.6% 그리고 트리클로산 인체 세정 제품 그 제품류라든지 데오드란트 이런데 피부 결점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0.3%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페녹시에탄올 1.0%, 포믹 애시드, 소듐 포메이트, 포믹 애시드는 0.5% 정도. 그리고 뭐 헥세티딘 0.1%.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염류에 에스텔류 해 가지고 지금 지난번 시험에 이게 나왔었어요. 염류,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에탄 놀 아민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베타인 이게 염류였고요. 아마 시험에 또 나올 것 같으면 이거 염류가 안 나오면 에스텔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메틸 에틸 프로필 이소프로필 부틸 이소부틸 페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은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퍼센테이지 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연모제 성분도 이게 이제 헤어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연모제 성분은 이 저희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연모제 성분 일단 읽어보시면은 산화 연모제에 몇 퍼센트 쓰면 안 된다라고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원료에 지금 보시면 과산화수소 과산화 생성물질, 두발용 제품으로는 3%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땅콩 오일 추출물과 유도체. 그죠? 땅콩 단백질 최대 농도는 0.5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로즈 케톤 0.02. 그 다음에 스트렌스 로즈 케톤. 여기 성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0.02. 만수국고 추출물 또는 오일 해서 0.1, 0.01.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스크 케톤. 뭐 케톤 일단 들어가는 거는 강한 애들이 많아서 아마 이런 것 같고요. 지금
벤트리 모늄 클로라이드 이 성분은요 헤어 트리트먼트나 헤어 린스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라서 자,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에는 5%, 씻어내지 않는 이렇게 뭐 헤어 에센스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화장품에는 3%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그 씻어내는 제품에 3-4% 정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E, 토코페롤 20%. 자, 이 비타민 E는 우리 거기도 있었죠. 그 안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0.5% 이상 있을 때 안정성 그 시험 자료 제출해서 사용 기한 만료 후 1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 있었어요. 책임 판매업자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것도 20% 제한 품목입니다. 살리실릭 애시드 자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살리실릭 애시드 2% 지금 넣고 있는데 우리가 인체 세정용 제품에는 2%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 제품에는 3%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고 영유아 어린이 는 금지. 단 샴푸는 조금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기능성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 이외의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살리실릭 애시드는 강하기 때문에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벤트리모늄 클로라이드 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애가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리모늄 클로라이드 이게 이제 머리를 이렇게 모발을 되게 부드럽게 해주는 건데 아까는 5% 3%였거든요. 근데 이제 2.5% 1% 얘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용해 주시면 되고 발삼 오일 추출물 0.6% 그 다음에 RH 올리고 펩타이드 1 이거 지금 상피세포 성장인자에서 우리 EGF 뭐 얘기했었잖아요. 얘를 0.01 하면 10ppm입니다. 10ppm ppm을 원액으로 사용하는 거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원료로 이렇게 판매는 가능하지만 이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에 섞어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물에 섞여져 있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다른 혼합 원료들을 섞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6%, 오포파낙스 0.6%, 그다음에 우레아 이거 많이 했었죠? 우레아 10%, 그리고 징크 페놀 설포네이트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2%. 자, 징크 피르치온 해서 이게 탈모 성분에 지금 그 탈모 증상의 완화를 주는 원료로서는 1%를 했고요. 지금 탈모 성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보통 0.5% 정도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그 염류 및 에스텔 이게 이제 퍼머넌트에 사용되는 건데 이게 이제 퍼머넌트는 11% 그리고 뭐 제모용에는 5% 또 연모제에는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톨루엔 손발톱 제품류에 25% 트리클로산 0.3% 또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또는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그 가성소다 가성칼리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pH를 조절하는 그 알칼리성 원료예요. 그래서 이제 손톱을 용해시킬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5% 제모제의 pH 조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단 12.7 이하 pH가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리 아크릴 아마이드류 0.00001 이렇게 해서 쿠민, 퀴닌 뭐 이런 것들 쿠민은 무슨 향신료 열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일단 이런 것들 좀 강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보시고 우리가 좀 잘 알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살리실릭 애시드, 징키피리치온, 우레아, 오폭파낙스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뭐 이런 것들 아까 RH 올리고펩타이드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E 살리실릭 애시드 세트리모늄 벤트리모늄 케톤 로즈케톤 머스크케톤 만수구꽃 추출물 오일 이런 것들 건강팅크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보존제 물질 같은 경우에 지금 보존제 성분일 경우에는 아까 퍼센테이지가 좀 겹치는 게 징크피르치온은 0.5%가 있었는데 그 보존제 성분이 아니라 그 탈모 예방 성분으로 쓰일 때는 1% 정도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못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따로 적어가지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길었네. 자, 국내외 유해 물질 포함, 국내 보건상 위해 원료라고 이제 지정이 돼서 총리령으로 위해 요소를 신속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그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위해 평가 완료 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라 또는 제한 원료로 기준이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내외 유해 물질을 포함을 해서 어떻게 제한 원료나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는지 이 순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정 및 고시 원료는 정기적으로 그 안전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반영해서 그 기준을 좀 변경시키기도 하고요. 안전성 검토 주기는 5년. 사전 안전성 검토 대상에 더 선정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영업자들이나 대학 연구소 등은 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 기준에 그 고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변경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 요청을.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원료가 지금 화장품 원료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어디 산에 갔다가 내가 그런 신기한 이파리를 하나 찾아낸 거예요. 근데 내가 다쳤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에 발랐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풀 같은 걸 막 뜯고 재배를 해가지고 막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대학 연구소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와 이거는 피부에 너무너무 좋겠다, 테스트 해봤더니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고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약처장에게 이 원료를 좀 사용 할 수 있도록 고시를 좀 해주라거나 아니면은 이게 너무 좋은데 퍼센티지가 너무 낮다라든지 이렇게 변경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신청을 받으면 검토를 하겠죠. 만약에 인정한다 이러면은 지정하고 고시 변경을 해서 이 원래 그 요청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우리 그 고시에 지금 보시면은 화장품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를 보시면 그 6조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포르말데히드, 프탈레이트류 해가지고 자 1번에서 10번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생물 한도, 총호기성 생균수, 그 다음에 물휴지, 기타 화장품, 이거 대장균, 농농균, 황생포도상구균 이거 있었고 그리고 내용량이 아까 맞지 않으면 위에 그 화장품 회수 대상 제품으로도 했었잖아요. 3개 가지고 97% 이상 돼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거 기준치 벗어나면은 6개 가지고 또 97%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류화 여기 지금 우리 pH가 나오는데요. 역류화 제품류 그리고 눈화장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품 제품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유산 로션, 크림, 뭐 유산 액 제형의 액상 제품은 pH가 3에서 9 사이여야 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어요.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벗어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제품들은 3에서 9 사이예요. 요즘에는 피부가 다 약하니까 뭐 그 약산성 한다고 하면 4.5에서 5.5를 주로 맞추는데 pH의 기준은 3에서 9.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은 이상을 예외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